직장에서 성공하는 법. 나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사장을 꿈꿔왔고, 그래서 사장이 됐다. 회사에 출근하고 싶어 새벽 2시, 3시, 4시에 잠에서 깨어났다. 일이 좋고, 일을 사랑했기 때문에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보람이 있었다. 한때는 빨간 날을 싫어했다.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출근한 게 아마도 4년은 넘을 것이다. 이수창 전 삼성생명 사장. 요즘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 눈으로 보면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 같은 정상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남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탁월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장님처럼 생각하는 신입사원은 천에 한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이 정상을 차지합니다. 미쳐야 미친다는 불광불급도 같은 이치입니다. 조영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 중에서.